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 환경의 이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는 단원 3, 환경의 보호 중에서 제11장, 비즈니스와 환경입니다. 앞으로는 녹색 성장을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죠. 따라서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는 어떻게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비즈니스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걸 지금 몇 차례 우리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했죠?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100년 기업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기업이 설립이 되면은 많은 경우에는 자기 일대도 못 가는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기업이 잘 돼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정도, 또는 더잘 돼서 자기 손자까지 가는 기업도 있지만은, 많은 기업이 2, 3대를 못 넘기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외국의 저명한 기업들은 100년이 가도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요즘 뭐 방송가에서 TV 같은 거 보면 100년 기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기업이 100년 동안 운영이 됐는가? 즉, 어떻게 10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100년 가능한 또는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목표는, 이게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에는 우선 친환경적인 그런 비즈니스 정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친환경적인 정책 자체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요건인데, 요즘은 친환경의 문제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즈니스는 외부 고객, 고객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는데요. 내부 고객은 그 회사의 일원은 생산에 참여하거나 판매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그러고, 외부 고객은 거기에서 회사에 만든 서비스랄지 제품을 구매해주는 사람들을 갖다 외부 고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그 비즈니스에서는 외부 고객이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원하는가를 찾아서 그 서비스나 또는 그 물품을, 상품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것이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죠. 사람이 사실은 이럽니다. 뭐, 돈이 없어서 또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수한 사람이 확보가 되면은, 임직원이 확보가 되면은 그 사람이 돈의 문제도 해결하고, 시설의 문제도 해결하고, 기술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부 고객들한테는 비즈니스의 목표를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저 막연히 회사니까 아, 돈 버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적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사장단에서만 공유하고 직원들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구성원들의 이 비즈니스 목표를 잘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올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제시를 해서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자의 부정적 태도를 한번 사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관리자가 있는데요. CEO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는데 그 회사에 뭐 주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주주들이 주인일 수도 있는데 그 회사의 주인이 고용주죠, 그러면. 고용사장이니까 그것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가져왔거나 자기가 생각했거나 해서 그것을 CEO한테 또는 주요 임원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CEO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경영자인데 자기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내가 더잘 알지 하는 자존심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용주 얘기가 이거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원가 절감이 될까? 이렇게 하면은 또는 수익이 증대가 될까? 이렇게 하면은 고객의 만족도가 증대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CEO는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자신의 업무가 증가된다. 그래서 싫다.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집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걸 해봤자 나는 좋은 곳이 없고 우리 전무가 좋겠다 전무가 빚을 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기심이 발로죠 이기심이 발로 그래서 어떤 관리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이렇게 뭐 어떤 약간 합리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자의 사실은 긍정적인 그런 태도가 회사 발전에 비즈니스 발전에 좋은 것이죠. 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목표에서 그 비즈니스나 조직 어떤 회사의 조직이죠. 그래서 최적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성취하는 그 4단계의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 이론인데. 그러면 우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걸 또 설정한 다음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전을 설정해야 됩니다. 비전. 우리가 지금 환경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친환경적인 그 비전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천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쓰레기를 줄이는 또 우리 회사는 경비를 대폭 절감해서 경비를 절감하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소비자들한테 값싼 제품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비전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한테도 그 회사의 비전이 뭔가를 알수 있도록 그 내부의 자체의 비전을 갖다가 설정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1단계고요. 그래서 어떤 화장실 설비회사 그냥 화장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더럽다, 오염과 관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비전, 우리는 친환경적인 그런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해 가지고 차츰차츰 그것이 화장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화장실 설비를 씀으로써 환경 문제가 더 좋아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가 있어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아마 좋은 그런 건물도 만들었는가 보죠. 그 다음에 그 비전, 전망이죠. 그런 전망하에 구체적인 사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건데, 구체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뭐이 독특한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ST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전자회사죠. 전자회사인데 거기서는 우리의 사명은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이 없는 그런 회사.
그렇게 폐기물이 없고 또 온실가스가 없는 회사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그렇게 미션을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임직원 모두가 그 미션 달성을 해서 노력한 결과 이 회사가 세계 12대 회사였는데 6대 회사로 급성장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성장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수십억 달러의 그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 환경 문제에서 제일 큰 것이 이제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가 다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방안은 쓰레기 감속 과정 지도라는 걸 어떻게 쓰레기를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그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플로우 차트. 작업 흐름도라고 그러죠. 컴퓨터에서 이런 플로우 차트 많이 작성하죠. 어떤 생산 과정이랄지, 조직의 작업, 조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작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를 작성해서 세계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는 걸 쓰레기 감소 과정 지도를 작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플로우 차트는 서비스업에서 또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조립할 때 쭉 하니 조립 라인이 있죠. 우선 자동차 뼈대를 갖다 놓고 엔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옆에 유리창을 달고 뭐 내부 장식을 하고 하는 그런 플로우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플로우 차트로 작성을 하고요. 농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이나 학교 또는 식품 생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플로우 차트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업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차는 이렇게 이렇게 조립되는구나. 그다음에 농장에서 우리의 토마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되는구나.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것은 이러이런 절차로 되는구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업무 이해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플로우 차트를 만들면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죠? 여러분이 참여하면 그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수집이 돼서 바람직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열심히 플로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죠?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쓰레기 감소 과정 지도,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들면은 거기서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아주 다양한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료에 관해서 원료를 모으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산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양, 우리가 원료를 얼마나 구입을 해야 되는지, 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싸둬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원료에 관한 정보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대체 인력이 어느 정도 수요되는지, 2단계에서는 몇 명, 저단계에서는 몇 명, 그 다음에 어떤 사용 자원이 각 단계에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각 단계 에너지는 얼마나 사용되는지, 또각 단계에서 쓰레기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장재입니다. 포장재인데 그 포장재가 종이나 비닐, 스티로폼 같은 걸 쓰죠. 또 기타 포장재를 쓰는데 어떤 포장재가 쓰여야 되는지, 쓰이는지 또는 그 포장재가 얼마나 쓰이는지 하는 것을 이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이랄지 하는 건 끊임없이 이제 제조자에서 소비자한테 운송이 돼야죠. 운송이 되면은 우선 재료를 구입해서 재료도 운송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도 공급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 재료를 갖다가 운송은 나중에 사실은 제품도 운송을 하죠. 이렇게 어떻게 운송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는 어느 정도, 가솔린은 얼마가 필요한지, 또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한다는 것은
생산물을 갖다 사용하고 유지하고 세척에 필요한 화합물, 어떤 것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세척을 해야 된다. 그 세척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화합물은 뭐고, 화학약품 뭐고, 에너지는 뭐고, 물은 얼마나 소비하고,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품을 갖다가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가? 쓰레기니까, 나중에 쓰레기까지 해야 되니까 폐기하는가? 그걸 폐기하는 방법은 뭐고,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많은 정보들이 이 쓰레기 감소 과정 지도, 그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작성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쓰레기 과정 지도, 그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죠? 작성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 작성을 하면 어떤 최소한 그 작성하는 팀들 또는 어떤 조그마한 조직 같으면 조직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하겠죠? 그한 방법은 그 작성팀이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그 노란 종이요. 예, 노란 종이 써가지고 옆에 메모지 옆에 붙여놓는 그 메모지. 그 포스트잇에다가 각 작업 과정이 뭐 5단계라고 그러면 각 단계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4단계 뭐하고, 그 과정을 써가지고 붙입니다. 큰 판에다가 화이트보드 같은 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의견을 수립해서 이 포스트잇을 재배지, 10단계를 쭉 건넸는데, 얘야, 이건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저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의견을 거쳐가지고 재배치를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런 플로우 차트, 단계들이 설정이 되겠죠? 그럼 각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부 과정으로 이제 분석하고 다시 열거하고 재배치하는 사제부라는 거예요. 즉, 과정에, 10개 과정이 있다면 1단계에서는 여기에 무엇이 투입이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게 산출되는가? 대개의 경우는 이제 2단계가 되면은 1단계에서 산출된 것이 투입이 되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정보를 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과정에 투입하고 산출되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그 기준 같은 걸 이제 분석하고 열거하고는 과정. 이건 각 단계마다 반복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의 그런 부서 또는 작업자, 어떤 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랄지 또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작업자가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는 양을 우리가 측정해 보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아주 대형 쓰레기통을 하나를 놓고 일주일 동안 그 쓰레기를 다 거기다 모아 보면은 이 부서에서 얼마나 쓰레기,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 쓰레기를 분석해보면 알겠죠? 어떤 회사에서는 자판기에서 일회용 컵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안 나오는 그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쓰겠다고 해서 그걸 바꿔보니까 나중에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쓰레기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유형이 산출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 작성 지도를 만들면 사실은 그런 지도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가 보니까 5페이지가 빡빡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걸 직원이, 임원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목만 슬쩍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던 직원이 그것을 뭐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단순하고 이제 도표로 표시한다거나 그림으로 뭐 한다거나 해서 한 장짜리로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두 장짜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지도,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상품 중에 그 탄소 발자국을 표시한 그런 상품이 있죠? 그 탄소 발자국이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통조림이랄지 과자랄지 또는 뭐 비닐 장갑이랄지 모든 그런 제품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제품을 생산할 때 그리고 물류 그 제품을 생산해서 운반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은 대부분 뭘로 산출합니까? 탄산가스로 산출하죠. 왜냐면 탄산가스가 가장 중요한 탄산가스가 이제 탄소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탄산가스 발자국이라고 하지 않고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걸 모아보면 뭘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이런 대기가 탄산가스로 온실 효과를 내는 그 오염이 되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탄소 발자국의 로고인데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이런 로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적게 내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서 친환경적인 비즈니스임을 자랑하고 그걸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소비자라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라면은 이 제품을 살때 탄소 발자국도 A 제품, B 제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사는 것이 같은 값이라면은 탄소 발자국에서 이런 탄산가스가 적게 발생되는 그런 제품을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면 과정별로 그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양을 다 더하면 그게 탄소 발자국인데 이건 탄소 방출. 탄산가스 방출을 측정하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으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통용이 되는 그런 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고 이걸 제품에 표시를 하면은 회사에서 탄소 배출의 그 절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제품을 보니까 탄소 발자국이 있는데 그 옆에 회사 똑같은 제품을 보니까 탄소 발자국이 없다 그러면 아, 이 회사는 그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걸 하면은 아,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유발이 되겠죠. 자주 이걸 접하다 보면 아, 이런 게 있고 이것이 적은 제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적은 제품을 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게 자연 보호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동기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아주 좋은 탄소 발자국이 아주 적은 그런 제품을 생산했다고 그러면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아주 탄소 발자국이 적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겠죠. 이제 탄소 발자국이 뭐고 제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탄소 발자국 두드리면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도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한가 그다음에 여러 화합물의 탄소 발자국을 또 비교한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감소팀 이것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쓰레기를 감소를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은 쓰레기 감소팀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상설 직원으로 운영 아주 큰 회사 같으면은 상설 직원으로 상설 부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회사 같으면은 그런 각 부서에서 관련 대조들과 모아가지고 비상설 팀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쓰레기 감소팀이라는 걸 두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쓰레기 감소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부서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전담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겸해서 하는 그런 직원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쓰레기 감소팀이 이제 결성이 되면은 다음에 쓰레기 감소팀을 어떻게 결성할 것인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건데요. 그 쓰레기 감소팀이 해야 할 일은 또는 그 팀을 결성하기 전에 우선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 감소팀을 왜 운영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떤 회사는 회사의 사업 현황이 어떻고 거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고는 쓰레기 감소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뭐 쓰레기를 완전히 추방하고 싶으냐
그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설정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어떤 물질 중에, 재료 중에 유해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 감소팀에서 그런 걸 해보겠다. 이렇게 할 거냐? 회사에서 그걸 추구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냐? 생산 시간을 단축할 것이냐? 생산 시간을 단축해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면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하는 부서에다 그 비용을 물리는 그 예산 시스템을 만들 거냐. 부서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 부서별로 쓰레기를 앞으로 많이 배출하는 부서는 예산 지원을 적게 하겠다. 랄지, 이렇게 바꾸려고 쓰레기 감소팀을 운영할 거냐. 그럼 이렇게 쓰레기 감소팀을 운영할 때는 그 목적 설정하는데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또 그것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서 우리 호텔의 그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갖다 줄였으면 좋겠다. 전 임직원은 그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견을 내라 하고 의견을 수집해 봤습니다. 그럼 뭐 사장도 내고, 전무도 내고, 대리도 내고, 지배인도 내고, 그 다음에 그 청소부도 내고, 식당 조리사도 내고, 다 냈겠죠? 다 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전략하는, 그런데, 불필요한 경비를 전략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안을 낸 그런 사람들이 객실 청소부였다는 겁니다. 객실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잘 알아서 따라서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저것 뭐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런 환경의 문제 또 녹색 성장의 문제 환경 비즈니스의 문제를 더잘 알고 더 효과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쓰레기통을 이제 쓰레기 감소팀을 만들고 운영하자. 그런데 이런 팀을 만들려면은 조직 관리 입장에서는 대개 10명 내지 10명 안팎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너 명이 되면은 너무나 사람이 작아서 의견이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20명을 갖다 운영하면은 그한 관리자가 20명을 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중간 관리자를 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팀장이 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대개 10명 내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팀원들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조사 내용을 잘 아는 사내 또 사회 관련 그 참가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그 참가들이 예를 들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서 노동 오는 사람. 회사에다 납품 오는 사람, 보건 및 안전 요원, 또 구매 부서, 재료 사는 부서, 기술자, 법무 부서,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법무 자문을 얻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 큰 회사 같으면 법무 담당 부서가 있죠. 또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연구 개발을 가르쳐야죠. 그다음에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또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조할 수도 있고. 또 환경 전문가, 지금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10명 내지 12명 정도의 규모의 쓰레기 감소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쓰레기 감소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여기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그리고 감소팀이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그 노력에서 얻은 결과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팀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 감소 활동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컨설턴트와 상의를 한다거나 또는 그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모임이나 훈련을 통해서 다른 그룹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오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에 이런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성과는 어떻고 왜 그런 성과가 나왔는지를 갖다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은 훨씬 그 비즈니스는 그런 분야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검을, 때에 따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미션을 정했다고, 목표를 정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무실에 전등을 꺼봅니다. 꺼보고, 하루쯤 꺼보고, 또는 몇 시간쯤 꺼보고, 그리고 전등을 꺼보니까, 1시간 전등을 끄니까, 얼마의 전력이 소비됐고, 그걸 경비로 따지면 얼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때랄지, 또는 점심시간이랄지, 할 때는 전등을 끄자랄지 하는 그런 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략하는 실제의 그 실적 같은 걸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 감소팀을 좀잘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러고 쓰레기 감소팀뿐만 아니라 그 회사 비즈니스라는 모든 임직원들이 쓰레기 감소에 에너지 전략에 또는 자원 전략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동기 유발하는 그런 도구를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부서가 있다면 10개의 부서별로 이걸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제일 감소를 많이 한 그런 부서는 표창을 오겠다. 표창을 오겠다. 어떤 때는 뭐그 종이 한 장일 수도 있고, 거기에 부상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은 그 표창을 받는 건 좋은 것이죠. 우수 팀으로 선정이 돼서요. 요즘은 모든 회사들이 이제 팀제로 되게 운영이 되는데, 그 팀장의 프라이드만 높아질 것이 아니라 그 팀들이, 구성원들이, 아, 우리가 해냈다 하는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휴가를 주겠다. 1등한 팀은 2박 3일에 그런 휴가를 주겠다랄지, 또는 보너스 주겠다. 돈 주겠다 그러면 뭐 아주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시상식도 날짜를 잡아서 시상식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동기유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그런 뉴스레터 같은 게 있거나 요즘은 홈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A팀, B팀, C팀은 지난달에 얼마나 실적을 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게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연말 보너스를 줬는데 각 팀들은 얼마의 연말 보너스를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게시를 해주면 훨씬 더 동기 유발이 잘 되겠죠. 그리고 자기 팀 모든 팀에서는 뭐 낭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도 잘 해보자. 아, 저 팀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는가? 저 팀은 예를 들어 20%를 줄였는데 우리는 18%다. 그럼 좀만 더 노력해서 우리가 앞서자.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요. 다른 팀들에서 쓴 우수한 방법들을 갖다가 자기도 도입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팀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달성 목표를 갱신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했더니 지난달에 보니까 20%를 C팀에서 20%를 했는데 그 C팀은 보니까 지난번에는 15% 지난달에는 20% 이렇게 계속 성공적인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목표를 좀더 개선해서 다음에 이 사람은 25%라는 목표를 준달지 그렇게 먼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동기 유발리를 짜는 것을 해서 성공 기반을 앞에서 어떻게 잘했는가 하는 그 성공 기반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전을 측정하고 추정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이랄지 목표 달성을 갱신은 달성 목표를 갱신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16년에는 우리 회사가 쓰레기 5% 줄이기 운동을 했는데, 그걸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2016년이나 17년에는 우리가 10% 달성으로 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그래, 우선 5% 달성이 된 날을 측정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추정하고 오는 그런 관념을 강조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맨날, 자, 이번 주에는 얼마, 또 다음 주에는 얼마, 오늘은 얼마, 내일은 얼마, 그러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어디는 잘 되느냐,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위원회병이라고, 위원회병.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하고,
그렇게 회의만 하면 탁상공론이 되죠. 그리고 과다한 분석.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분석 온다거나, 물어보는데, 매주 온다거나, 매일 온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위원회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A팀은 자기들 맨날 1등을 해갖고, 팀에 자만심이 생기다거나, 그러고 이제 팀에 자만심이 생겨서, C팀에서 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보다 못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효과적인 그런 쓰레기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자만심이나 외부 팀에 대한 관점 고려를 거부하는 것을 없도록 해야 하고요. 자료를 무시한다거나 대안을 거부한다거나 그 다음에 활동을 정지한다거나,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아예 우리는 막할 만큼 했다고, 또더 이상 추가적인 달성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팀장의 그 리더십의 결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팀의 동기 유발을 잘 하는 그런 다른 한 방법으로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1. 뭐자. 1.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2. 포장재를 줄이자. 3. 어떤 원료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걸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쭉하니 만들고, 그렇게 항목을 만들면,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을 할수 있고, 진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일회용 제품을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지난달엔 일회용 제품을 갖다가 얼마나 썼고, 이번 달엔 얼마나 썼는가 보면은, 진척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 유의모를 수가 있다는 것은, 우수자 해결 탐색 기회 또는 새로운 임무 부여 능력 인정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A팀이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좀더 탐구해 보도록 기회를 준다거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그러면, 지금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에너지 전략을 하고 쓰레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팀에다가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제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위임을 해주면은 그 팀의 동기가 훨씬 더 강화되고, 유발되겠죠? 아마 이것은 그런 과제 위임을 받은 좋은 팀의 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게시, 아까 그런 홈페이지랄지, 그런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서, 임직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인식을 확산을 시키고, 또 서로 경쟁도 유도하게 한다면은, 팀의 동기 유발이 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구역별로, 지난달에는 어떻게 하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은 어느 정도를 기대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고 지난달에는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비교 분석하면 왜 그런 차이가 났는가? 우리 팀이 좀 그런 인식이 좀 무뎠구나. 아니구나. 우리 팀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방식이 틀렸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런 차이의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팀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목록이 있어서 한 목록을 갖다 지금 실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줄이자 해서 전기 에너지를 줄이자 해서 그걸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잘 되지를 않고 너무 힘들고 이거 회사에서 불 끈다는 게 사무실에서 불 끈다는 게뭐 정말 부담스럽고 해서 에이 포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소위 지연이 되죠. 지연이 되니까 그럴 때는 하는 방법은 할일 목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전기에너지, 전등의 그런 전기에너지를 갖다 줄이는 것은, 그건 어려울 거니까, 미루고, 난방을 하는 데 필요한, 또는 에어컨을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실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헐 일의 목록에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을 않고 안 되는 것에 집착을 해서 그걸 계속 지연을 하고 미루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이런 팀의 그 관성, 이런 에너지 전략이랄지 또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노력들에 할일 목록에 있는 것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게 관성이 줄어들어 버리죠. 관성이라는 건 뭡니까? 한번 던지면 그 움직이면 그 움직이던 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관성이니까요. 이런 관성을 유지를 잘 해야 그러려면은 어떤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너무나 집착을 하지 말고 다음에 목록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팀의 동기를 갖다가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기 전략 같은 것은 뭐 생각을 안 하죠. 토양 전략도 뭐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물 전략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항목이 됐고요. 물 전략도 회사에 따라서는 뭐 마시는 물밖에 필요 없는 회사도 있을 거지만은 어떤 기업체는 공업용수를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기업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상에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97%가 바닷물이라고 그랬죠? 3.5%의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먹고 공장에서 쓸수 있는 용수가 될수 있는 것은 담수라고 그러는데, 담수의 비중은 3%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 3%밖에 안 되는 그 담수 중에서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남북극의 얼음이랄지 또는 지하수 같은 걸로 다 있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물은 지구상에 있는 물의 0.05% 이하다. 어떤 때는 0.03%라고도 하고요. 그럼 0.03%다. 그러면 야, 이거 세계적으로 물 난리구나. 그러나 실상은 우리나라 보면 뭐 물난리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런 물 자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유럽은 또 물이 있어도 그 물이 석회석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 이걸 먹으면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을 꼭 음료수를 다시 병에다 넣어갖고 파는 그런 소위 물 장사를 옛날부터 했는데요. 우리는 아직은 그런 물을 팔긴 하지만은 식당 같은 데 가면 공짜로 물을 주죠. 그러나 저 그런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나라 가면 물이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음용 가능한 물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20세기 초반에 한 50년 동안 보면은 물의 소비가 2배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뭐저 인구 증가율에 이것은 2배.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1인당 소비하는 물이 20세기 초반에는 그게 1이라면 20세기 후반은 2배. 개인당 소비하는 물의 양이 2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전략의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많은 물을 쓸 경우에 그런 기업의 물의 소비를 갖다가 줄이면은 우선 운영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수 처리비도, 예를 들어서 오수 처리할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 양에 따라서 이제 처리 비용이, 예를 들어 세금을, 어떻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경비를 청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체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든다나 하겠죠? 이게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지역에 그런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데 기여를 해서 이건 기업체의 책무입니다. 어떤 기업체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 회사는 오염물질을 쓰고 그걸 세척을 하는데 물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업에서 물 쓰듯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 물 쓰듯이 한다는. 물 쓰듯이 한다는 것은 옛날에 정말 물이 공짜이고 쓸물이 많았을 때는 물 쓰듯이 한다는 게 말이 되지만 요즘은 참물 쓰듯이 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니까 어떻게 낭비를 줄일 것인가 하는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낭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돗물이 나올 때
거품이 생기죠. 이런 거, 요 앞에 안에 이 거품이 생기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aerator, air, 공기를 만드는 그런 거품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게 거품이 아니고 물이 쫙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나와서 잘못하면 넘치겠죠? 그런데 이게 거품이어서 하면은 이게 좀더 천천히 나오고 해가지고 물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샤워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샤워도 마찬가지죠. 샤워에서 센 물이 막쫙 쏟아진다 그러면은 물이 많이 쓰일 건데 이렇게 에어레이터가 해서 거품이 있는 그런 샤워가 된다 그러면은 물을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기업체에서는 물 낭비하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면요. 우선 그 생산 시스템 자체가 물을 낭비하게 돼 있다. 설계가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뭘 물을 관리를 해. 뭘 싸고 싼 것이 물인데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물 필요 없는데 거기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수돗물 쓰죠. 그 화장실에 변기에 물 내리는 게 수돗물일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어떤 뭘 세척하고 나온 그런 물을 갖다 모아뒀다가 화장실에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깨끗한 수돗물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물을 낭비하는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에이 이거 뭐 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적은 경비지만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큰 경비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더잘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지구환경 교육사가 된다거나 또는 환경인성 지도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기업체랄지 또는 가정이랄지 개인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 낭비 사례가 무엇이고 왜 물을 낭비하면 안 되고 어떻게 물을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하는 것들도 다 교육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걸 지망하는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물 절약 방안을 한번 여러분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여기 몇 가지를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우선은 물 절약을 하려면 직원 교육, 비즈니스에서 물 절약을 하면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물 절약 실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효율 관리자를 임명해서 이게 이제 뭐 작은 기업 같으면은 다섯 명이 있는 데 같으면 서로 얘기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500명, 5000명 있는 기업 같으면은 이런 아까 쓰레기 팀 운영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물 같으면은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 쓰레기 팀 중에 당신은 물 관리의 책임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직원들이 그 달성 목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 교육도 시키고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 절약 방안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물 장소별로 전략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수도꼭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동감지 장치는 요즘 수도꼭지 보면은 손을 밑에 넣으면은 물이 나오고 손을 빼면은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장치가 있죠? 그러면 훨씬 전략을 할수 있죠. 이 꼭지를 틀고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손을 빼고 꼭지를 잠그면은 넣고 빼는 시간 동안에 물이 낭비가 되죠. 그런 걸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누수랄지 손실이 있으면 그걸 보고할 수 있도록 물이 새는데도 그냥 뭐 누구도 관심이 없게 본다고만 되죠. 아 이게 물이 샌다고 이 관리자한테 연락하면 바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까 설명한 그런 에어레이터 그런 걸 설립. 이건 이제 에어레이터를 쓴 그런 수도꼭지인데요. 수도랄지 소변기랄지 샤워헤드에 이런 에어레이터를 설립을 할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회생물이라는 것은 아주 오수가 아닌 어떤 회사에서 냉각수를 썼다. 냉각수를 썼으면은 그 수돗물을 가지고 냉각수를 쓰면 온도만 좀 높아지지. 그게 뭐열 오염만 있는 거지. 다른 오염물질은 없는 것이죠. 그럼 그걸 모았다가 좀 식혀가지고 어디에 쓰면 되겠습니까? 화장실에 쓰거나,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쓰거나, 이렇게. 그걸 회생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사용을 해서, 뭐 더러워졌다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다른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회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또 빗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빌딩이 있으면은
빌딩 옥상에서 떨어진 빗물을 모아가지고 두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서 모아진 물은 회사에서 청소를 하거나 화장실에 쓰거나 변기에 쓰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물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장. 쓰레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게 뭡니까? 포장이죠. 포장. 포장을 왜 하는 거야? 원천적인 포장은 사실은 상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상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산품 같은 거, 어류 같은 건그 포장을 잘함으로써 신선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포장을 멋있게 하면은 매력이 있게 돼서 아, 저거 좋은 상품이구나 이런 감이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포장을 함으로써 예를 책 같은 거 딱하니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못 뜯어보게 했죠. 왜냐면 그 뜯어가지고 보면은 다른 헌책하고 새책이 구별이 안 되니까 아니야. 그래서 포장의 유형이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상자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냥 가방, 통, 튜브, 랩, 종이, 비닐, 뭐 포재기. 좀 뭐, 고급, 그런 상품은 보자기로 싸가지고, 뭐 추석 선물 같은 거, 그런 걸로 많이, 보급을 하죠. 아주 잘, 좋은 보자기로 싸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포장은 이런 것이 포장인데요. 여기 지금, 다양한 포장들이 있죠. 다양한 포장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은, 소비자가 집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죠. 집에 가지고 가서 포장을 뜯어가지고 다시 그 속에 보면 그 속에 물길쑥 포장이 쌓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포장을 갖다가 1차 포장, 2차 포장 이런 걸 나누는데요. 어떤 포장을 해서 그 제품을 소비자가 가서 이제 소비자가 뜯고 다루는 그런 포장을 1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뜯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도 마찬가지죠. 우유를 샀더니 우유병에다 담겨져 있는 우유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그걸 뚜껑을 뜨고 마신다. 그러면 그걸 1차적인 포장. 1차적인 포장은 대개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2차 포장을 하죠. 슈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쇼핑백 같은 걸 갖고 다니면은 좋지만은 그냥 비닐 위에 넣어주십시오. 봉지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봉지에 넣어야 되고. 또는 어떤 상자에다가 박스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박스 자체도 2차 포장이 되는 것이죠. 케이스랄지 상자랄지 뭐 좋은 것들은 어떤 가방에 담겨져 있죠. 좋은 화장품은 아주 멋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이 뭐 어찌 포장값이 앞에 있는 그 내용에는 내용물보다 더 비싸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로 화장품 같은 거, 향수 같은 것은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2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1차 포장, 2차 포장.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장이 있는데요. 그 상품을 대량으로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에 실어 날리려고 그러면은 이런 1차 포장 맞고는 안 되죠. 또 커다란 상자에 넣거나 허파이나 플라스틱이나 랩 같은 걸로 싸가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이걸 3차 포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래 포장의 종류를 소비자가 직접 쓰는 1차 포장. 예, 그 1차 포장이 된 것을 담아서 상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그런, 이건 상품을 대량으로 수송할 때 기차랄지, 화물차랄지, 그 운송하는 방법. 대개는 어떻겁니까? 리프트로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올리는 큰, 밑에 바닥이 있죠?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무 판자가 있죠? 그 판자를 들어 올려가지고 선적을 해서 써는 거. 또는 바다 같으면 어떻습니까? 큰 선박에 컨테이너 같은 선이 있죠? 컨테이너 선도 말하자면 일종의 포장입니다. 컨테이너도.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는 그 포장을 재사용할 수가 있죠? 컨테이너는 포장이지만 그건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포장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포장을 줄이겠는가? 포장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 그럼 줄이는 방법하고 효과에 대한 걸몇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마트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소비자 그 체인인데요. 슈퍼마켓 그 체인인데, 월마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월마트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6만 개랍니다. 그럼 얼마나 제품이 많은가 하는 걸알수 있겠죠? 물론 한 제품을 여러 회사에서 납품을 할수 있으니까 납품하는 그 제품 수는 6만 개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포장을 5%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마트에서. 그래서 그 납품업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목표는 포장을 5%를 줄이는 것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죠. 이렇게 뭐 구매자가 요구를 하면은 참 납품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납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월마트에서 나오는 고형 쓰레기, 고체 형태의 이제 어떤 건 액체 형태도 있겠죠. 고체 형태의 쓰레기가 25%가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같은 걸 해보니까 1년에 35억 달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큰, 뭐 미국 전역에 걸쳐서 또전 세계에 걸쳐서 있는 그런 마트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월마트가 있었는데 제대로 경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한테 흡수가 됐죠. 올해는 롯데마트니 이마트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국제적인 세계 최고의 마트가 한국에 와서 숨을 쓸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 마트 비즈니스는 우리나라 잘하는 그런 행패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환경 친화적인 그런 것들은 얼마나 인식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겠죠. 자, 이게 다양한 그런 포장재들입니다. 이런 포장, 이건 뭐 스티로폼 포장재고요. 이거는 박스 포장재고 포장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포장을 최소화한다, 포장을 줄이는 방법은 포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제품에 포장이 너무나 과대포장이 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뭐 질소 과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칩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큰 포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 봉지 사서 구멍을 뚫어서 펑 해서 거기에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은 뭐 부피가 3분의 1이 된다거나 심하면 뭐 4분의 1이 된다. 나머지 공기 질소로 채워놨다고 그래서 그걸 질소 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포장을 과대하게 해서 또 요즘 뭐 두유를 샀더니 두유가 상당히 큰 포장에 있더라고요. 팩으로 된 두유를. 그래서 야, 이거 많이 들었는가 보다. 나중에 와보니까 위에다 또빈 박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두유가 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외부의 소비자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과대포장이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과대포장을 못 하게 하죠. 내용물의 몇 퍼센트 이상은 포장이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내용물이 크기가 10이라고 그러면 포장의 크기는 12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은 만약에 포장이 10일이 되면 그한1 정도는 다른 걸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왜냐면 그 부피가 많은 게 좋은 그런 상품이라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포장을 최소화할 때 포장이 필요 없는 것도 일도 있습니다. 이걸 왜 포장을 했는가? 이제 상품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2차 포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장바구니 같은 걸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 2차 포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환경 그 애호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자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은 그 쓰레기 비닐을 갖다가 다시 제품을 갖다가 그 상품을 갖다가 집에 가져오는 동안에 쓴그 비닐 자체가 뭡니까? 쓰레기죠. 그걸 또 내버리려면 또 돈이 들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또 돈이 들고 하니까, 그냥 장바구니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런 2차 포장은, 학자에 따라서는 2차 포장 98%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걸 갖고 다니면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차 포장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을 최소화하면 포장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을 재설계를 통해서 포장을 줄인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보면은 맥주 캔을 보면 어떻게 생겼는가요?
맥주 캔이 위에가 작죠? 이렇게 주름이 잡혀갖고 작고, 밑에 이렇게, 그것도 위아래가 이렇게 작은데, 아래보다도 위가 이렇게 주름이 잡혀갖고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가 있는데, 이 어떤 맥주 회사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생긴 그런 맥주 캔보다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줄이니까 맥주 캔도 더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캔을 만드는 그 알루미늄 그 재료의 양이 줄었다는 겁니다. 재료의 양이 그렇게 줄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 재료하고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용기 재사용하는 건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소주병이랄지 우유병이랄지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요즘은 그 환불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 소비자한테도 좋고 생산자한테도 좋습니다. 맥주병 하나 예를 들어서 10원씩 주겠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모아서 반납하고 그걸 내버리면 그건 쓰레기가 되고 또 그걸 처리하자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슈퍼에서 그걸 다 돈을 주면은 소비자는 경비가 적게 돼 상품을 사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고 그 생산자는 그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50원이 드는데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서 20원을 주고 그 업자들한테 수거하는 업자들한테 또 10원을 준다고 그러면 50원짜리 병을 얼마에? 30원에 구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대량 운송할 때 운송하는 적재 시스템을 개별 표장을 아주 다량을 포장을 해서 그런 포장 방법을 바꿔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판지 같은 것을 갖다가 한 번만 쓰고 내버릴 것이 아니라 질기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냥 또 쓰고 또 쓰고. 배에 선적하는 것도 컨테이너도 아주 뭐 쇠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예, 그런 걸 쓰면은 다시 다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포장을 줄이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사용하자, 재제조하자, 재순환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재사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우유나 술, 음료수병 같은 것을 다시 사용하자. 이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병을 갖다 수백 번, 수천 번다 재사용할 수는 없죠. 사용하다 보면 일부는 또 주둥이가 깨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소비자들이 잘못해서 또는 고의적으로 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사용은 몇 번에 걸쳐서 재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사용이 끝나면은 그걸 또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유리를 깨가지고 다시 녹여서 다시 병을 만드는 건 재활용이고요. 그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진 포장재를 다시 그대로 씻어서 쓰는 것을 이걸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우유병 같은 것은 재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재제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컴퓨터를 살때새 컴퓨터를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 업체한테 주문을 삽니까? 좀돈좀 있는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새 제품 사면 되죠. 그런데 요즘 어떤 마트에서도 새 제품이 아니라 재제조한 제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 수가 아주 많죠. 많은데 어떤 것은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건 수명이 짧고요. 그럼 수명이 긴 것들은 다시 그걸 모아가지고 다음에 조립할 때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정품이냐, 순정품이냐, 아니냐, 뭐 비품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뒤 범퍼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범퍼를 갖다가 새로운 걸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차에서 멀쩡한 이제 다 폐차를 했는데 그때 범퍼가 멀쩡해서 그걸 띄워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중에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할 때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게 허용이 되질 않고 자동차에서는 뭐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지만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컴퓨터와 같은 건데 그런 데서 이걸 갖다가 재제조할 때 우선 사용 제품을 해체를 하고 분리를 이렇게 수리하고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면은 정상 작동이 되는 그런 제품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뭔 장점이 있냐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예를 들어 컴퓨터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생산할 때, 그 원료비가 70%고, 인건비가 대개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사용하면은, 그 원료를 재사용하는 게 때문에, 원료비를 축소하기 때문에, 아주 심할 경우에는 70%, 또는 적게 해도 30%로 생산할 수 있어서, 1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생산하는데 피는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고 그걸 150만 원을 판다고 그러면은 그걸 생산 비용이 70%면 70만 원이고 30%면 30만 원이죠. 그럼 자기가 30만 원에 사다가 150만 원에 팔까 해라 사람 50만 원에 팔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파는 사람도 잘 팔려서 좋고 사는 사람도 이게 뭐 정상 작동하는 조건에서 되는 거니까 좀 싸게 살수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컴퓨터를 살때 일부는 그런 큰 업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컴퓨터를 수리해주고 재제조해서 재조립한다고 그러죠. 조립해서 파는 그런 데스크탑을 사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품에 재제조에 쓰이는 그런 부품에 한 예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재제조를 갖다가 이제 공장 차원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재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 그게 미국에 무려 7만 개의 재제조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7만 개에서, 고용원이 5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는 그 매출이, 연간 500억 달러에 해당하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재제조 회사인가 잘 보이질 않죠? 그래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걸 스텔스 비즈니스라고 그럽니다. 스텔스는 뭡니까? 비행기인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그 비행기죠. 그런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그런 기능을 스텔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비즈니스도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기 힘든 그런 비즈니스를 스텔스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산업, 이 제조 회사들이 보이지 않는 산업, 즉 스텔스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스텔스 비즈니스가 되는가 하는 걸 봤더니 그 사업장이 전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업장이 엄청나게 크질 않습니다. 크질 않고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소규모 그런 하니까 소규모 회사가 되니까 컴퓨터 이렇게 재조립하는 데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사장이 일을 하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스텔스 비즈니스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그 비즈니스 형태로 잘 확인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것은, 특히 어떤, 이게 재활용, 사이클의 로고죠? 이걸 또 이걸로 활용하고는 사이클의 로고가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건, 이건 재활용하는 품목이다. 이걸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또 형태가 있습니다. 일형, 이형,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표시가 있는 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재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종이나 금속 같은 것이죠. 종이나 물론 어떤 데는 섬유, 뭐 음식 쓰레기도 모아가지고 뭐 해주는 동물의 사료를 쓰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이고 요즘은 후진국에 어려운 곳에 보내자고 옷 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하죠. 그 상자에다 여기는 옷 수집하는 박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수많은 그런 재활용 상자가 있습니다만은 자선단체에서 그러고 심지어는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나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걸 사업같이 하는 그런 데도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나 포장을 수집해서 그걸 분해하고 세차고 이용해서 금속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알루미늄 같은 뭐 알루미늄을 다 용해해서 그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종이는 우리가 폐지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폐지를. 종이 제조회사 가면은 폐지에다가 순전 다 나무에서 만든 펄프로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는 그 폐지를 섞어서 만드는 게 많고요.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폐지 가지고 박스 같은 걸 만드는 낮은 품질의 그 종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금속 같은 것은 상당히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은 뭐가 좋을까요?
원료 재료 생산이나 그리고 생산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인력 같은 게 감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폐지를 갖다 수집하면은 그 나무를 갖다가 가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펄프를 만들어서 운반해서 여기까지 종이 1톤을 만들되 필요한 그런 펄프를 만들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은 폐지를 갖다 모아서 하면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이죠. 종이 같으면은 그 에너지가 70%, 공기 오염이 73%가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꼭 써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한 개를 갖다가 재활용을 하면은 180와트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그 에너지 절약이 효과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리터짜리 플라스틱 병 30개를 모집하면은 양털 자켓 한 벌에 해당하는 그런 절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유리병 한 개를 갖다가 쓰면은 컴퓨터 한 대를 갖다가 25분, 컴퓨터는 뭐 사실은 전력이 별로 안 들죠. 안 들으니까 그 25분을 쓸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으로는 다양한 효과, 경제적인 효과, 또 에너지 절약 효과, 물질, 그다음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인력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재활용을 계속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 문제를 봤는데, 특히 환경 그런 친화적인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환경 문제를 잘 검토를 해봤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강의를 들은 걸 다시 되돌려 보시고 책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안된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단원 형성평가 문항을 다시 풀어 보시고 안 되면은 다시 한번 강의를 다시 듣거나 또 책을 다시 보거나 해서 이런 비즈니스와 환경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영영화 몇번 얘기를 했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환경 오염에 관한 그런 케이스 스터디로 부영영화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영영화의 그런 학습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